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은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서름은 풀려 애달픈 가슴마다 햇빛이 솟아 고요한 저 성당에 정이 울리네. 아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한 많고 서른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 이 노래는 우리 기타를 좀 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이라고 하지만은 나름 자기 스스로가 조금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부르지 않는 노래죠. 나혜심 씨가 부른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혜심 씨는 그 미사의 종이라는 그런 노래도 부르셨죠. 이 제목이 가져다 주는 아련한 그 의미,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운 씨가 부른 노래는 과거는 흘러갔다는 노래 아시죠? 그죠? 즐거웠던 그날 저도 그 노래 좋아합니다만 사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불러봤는데 마지막에 보면 있죠. 한 많고 서름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름대로 중장년 한평생 살아온 사람 치고 과거를 물어서 좋을 게 없죠. 말 그대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참 이 그 의미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왜 불렀냐면요. 저도 기록에 하나 남겨둘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사실 제가 결혼하면서 우리 그 이제 결혼하면서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처가라는 게 그죠. 장인어른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장인 어른이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자, 누구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 뭐 자기 특히 남자들은 처갓집 이야기를 가끔 하죠. 뭐 장인어른이 어떻고 장모님 어떻고 뭐 또 뭐 처인이 어떻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유튜브나 이런 제를 좋아하는 나름의 우리 사람들에게 제 사생활 얘기를 가끔 하면서 가족 얘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처가 이야기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오늘 또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하게 되죠. 제가 지금 통기타 캠프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펜션을 이제 한 몇 채를 이렇게 지으면서 우리 장인 어른을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여기 와서 몇 채를 지내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미 이제 치맥기가 올 정도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지난 시절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란 게 누구나 생각하지 못한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인척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죠. 저 역시 이런 이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를 좋아했던 한 이제 상공인이 결과적으로 저의 이제 우리 제 집사람의 아내의 아버지였죠. 결과적으로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젊을 때 공직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통기타 캠프촌에 이렇게 총장하고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한량이처럼 보이지만은 저도 젊은 시절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하면 살아야 되나 싶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연애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정을 이렇게 꾸며서 살 과정에 제가 공직에 들어가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가끔은 그때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이제 경북 구미라는 한 지역에서 이 제조업 있죠. 제조업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 기계업 우리가 블루칼라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자수성가해서 일구어신 몸소 칠천하면서 몸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신 정말 그런 이제 우리 사회의 산업 역군입니다. 따지면 예 지금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저도 저를 마음 아프게 하지만은 이런 분들이 저의 이제 장인 되면서 저한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 남의 밥을 먹는 그런 어떤 공복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신 분이에요. 사실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제조업이나 기계업이나 그런 사업가가 되지 않았고 통기타 캠프촌이라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업이란 사업일 수 있지만은 이게는 여기는 돈벌이라는 개념보다는 더욱더 공익적인 면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업이죠. 이쪽으로 오게 됐지만은 이런 업을 하게 된 가장 밑바닥에도 사실은 우리 그 당신의 그 역할이 저한테 준 그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해서 지금까지 자녀를 성장한 자녀를 다 키우면서 이 많은 처가 식구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지냈지만은 아직 장인어른께서 이 노래를 한 번도 부르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듣는 것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제 집사람이 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불러보았어요. 자 이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았는데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뭘 해서 이 생존의 의미로 밥을 먹고 살던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가끔 저보고 통기타 캠프촌하고 아이러브송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때로는 가장 하고 싶은 사람을 하는 데 어떤 본보기다, 표본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치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추앙하기도 합니다. 저를 본보기도 하고 추앙하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위대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라도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제가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도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경제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삶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 표본이 되어줄 자신이 있고 또 저에게 용기와 그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든지 안내해주는 지침서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데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붙지 마세요. 사인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